안녕하세요. 어드미션 마스터즈의 경험이 있는 탑 명문대 입학 심사위원들과 함께 미국 대학 입시의 궁금증을 풀어가는 교육 컬럼니스트 진아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명문대 입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수많은 지원자들 가운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합니다. 나만의 브랜드를 창조한다면 나의 재능과 열정을 대학에 알리고 나의 고유한 가치를 크게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성적과 표준시험 점수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학업 능력은 대입의 첫 번째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과 시험 점수만으로 엘리트 대학에 합격되지는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전 총장인 드루 파우스트는 고등학교 수석 졸업생만으로 우리 입학 정원의 두 배를 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스트 총장의 말은 실제로 전국의 탑티어 대학들의 대부분 적용이 됩니다. 미국의 엘리트 대학들은 학업적으로 열정이 있는 학생, 그 이상을 원합니다. 진정한 주도적 열정으로 어떤 활동에 몰입하고 헌신하는 학생, 교실을 넘어서 자신의 관심에 방점을 찍는 학생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를 일찍 개발을 하면 할수록 나의 독특한 정체성을 찾아서 그에 맞는 활동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남들과 나를 차별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브랜드를 어떻게 찾고 개발할 수 있을까? 학생들은 학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부지런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학업적 활동도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학업을 위해 쓰는 시간 외에 내가 관리 가능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나의 브랜드를 찾는 데 도움이 될까? 브랜드를 염두에 두고 고등학교 생활을 한다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서 가이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이 브랜드는 나 자신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그림, 또 나아가서 강력하고 매력적인 그림을 만들어줍니다. 나의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브랜드를 창조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나의 재능과 강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나의 강점이 서서히 드러날 것입니다. 교사와 코치, 멘토,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장 많이 떠올리는가? 내가 어떤 능력과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하는가? 또 어떤 교과 과목에 재미를 느끼고 또 어떤 과외 활동에 자연스럽게 끌리는가? 시간을 가지고 성찰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최고의 능력을 주제로 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강점과 남들이 나에 대해서 꼽는 강점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수업과 활동을 정의를 했다면 이제 나의 열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보통 내가 좋아하는 것과 타고난 재능은 일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 열정이 스케이트보딩이나 거리 예술이라면 교사가 이것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활동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의 브랜드는 재능과 열정의 동등한 개념입니다. 여기에 약간의 창의성을 더한다면 재능과 열정의 교차 지점에서 인상적인 프로젝트를 추구할 만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학생들은 고등학교 시기에 여러 가지 다른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벌이는 것은 큰 실수일 수 있습니다. 팔방미인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분야에서도 특별한 성과를 내기가 힘듭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포커스를 어디에 둘 것인지 결정을 하고 유지하십시오. 학업 부담이 적은 여름 시즌을 활용해서 브랜드를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여름방학에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나다운 것인가? AP 수업 스케줄을 짤 때도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십시오. 나의 열정과 재능을 혼합한 활동이 무엇인지 탐험을 시작을 했다면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커뮤니티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결과가 훨씬 돋보이게 됩니다. 만약 비영리 활동을 시작을 했다면 이것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활동이 TV나 신문 등 언론기관으로부터 주목을 받는다면 엘리트 대학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가 됩니다. 인정받는 방법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출판이나 신문, 수상, TV 방송 출연 등 다양합니다. 내가 만약 독특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동네 신문 등 언론기관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고교생 중 이것을 주도적으로 할 용기를 가진 학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는 항상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면서 흔하지 않은 이야기를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크게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외 활동의 범위를 키우고 또 규모를 확장해서 지역사회의 인정을 받는 것을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로컬 커뮤니티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면 전국 또는 심지어 국제적인 수준으로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지 고려해보십시오. 탑 대학들은 대학의 이미지와 명성에 가치를 더해줄 학생들을 찾습니다. 모든 대학들은 이미지에 크게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차이를 만들 수 있고 또는 이미 차이를 만든 리더들을 원합니다. 브랜드에 일찌감치 초점을 맞추고 내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서 높은 성취를 이룬다면 대학이 알아보고 또 나에게 입학문을 활짝 열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스터스 진아킴이었습니다.